안녕하세요. 오카는 목사님의 산상수훈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강해 설교 그 11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행
행복을 배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어두운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썩어 냄새나는 곳인가, 또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 곳인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에는 오죽하겠어요? 캄캄한 세상을 앞에 놓고, 또 썩어 냄새나는 세상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여기에 너희라는 말은 굉장한 강조형입니다.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야. 아무리 세상이 썩고 어두워도 나는 너희만을 믿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만 믿어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도대체 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열두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우리 모두가 너희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대를 갖고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야 하는 그 대상 12명.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한 사람들입니까? 배운 게 있나요? 가진 게 있나요? 기댈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놓고 마치 이 세상의 내일이 그들의 어깨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 비해서 우리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점이 참 많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어떤 면에서는 그때 그 당시 제자들 믿음보다도 훨씬 우리 믿음은 좋죠. 그렇지만 이 캄캄하고 썩은 냄새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괴물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무슨 빛을 발할 수 있으며 무슨 소금 노릇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용히 주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나는 너희만 믿어.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야. 너희마저 없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 참 어떤 면에서는 부담도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봐주심에 대해서 감격도 하고 긍지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가지고 먼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죠.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고 했죠. 애통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또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로서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진 나의 제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너희만이 소금이요 너희만이 빛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팔복의 그 요건을 우리가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오늘 말씀이 실제로 우리하고 관계가 없을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닮은 팔복의 성품을 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면 내 힘으로 갖출 수 없었던 것 주님의 은혜로 갖추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 잘 아시죠? 소금은 짠맛이 특징입니다. 그 짠맛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 지중해 연안만 해도 온도가 꽤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도 없던 시절 무슨 식품을 좀 오래 보관하려면 대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금만 넣어놓으면 적어도 한두 달은 식품을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 말고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소금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소금을 무척 아끼고 또 귀히 여겼다고 합니다. 썩지 않게 하는 이 방부제의 특성,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끼치는 감화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세계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만 줘도요,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짠맛이 들어가서 고기나 음식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듯이, 썩지 않도록 하듯이,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요, 우리를 통해서 내 빛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아요. 그들의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어딘가 다른 데가 있구만. 나도 좀 절해봤으면 좋겠네 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는 소극적이긴 하지만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짠맛을 내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 안에 이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절대 사고나지 않습니다. 직장 안에서 이렇게 짠맛을 가진 사람 얼마만 있으면요, 그 직장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빛은 뭡니까?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환하게 드러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빛은 그 특성상 굉장히 직선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어두움 앞에서 머뭇거리는 빛을 우리는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의 진면모를 볼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열려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대신 이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예수님의 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9절에 참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죠.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로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를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빛인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요.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빛으로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대단한 것입니다. 자, 자기가 소금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멘. 자, 자기가 빛이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멘. 이 멍청이 같은 사람들. 자, 손 들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물론 내가 볼 때 아이고 내가 무슨 빛이냐 소금이냐 냄새만 안 나도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요.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야 너희 없으면 나는 소망도 없어 이 세상에 소망도 없어 나는 기대도 하지 못해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다시 한번 소금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빛이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확인했으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까 빛의 역할을 할까 하는 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우위를 지키는 일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우위라는 말 좀 어렵긴 합니다만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앞에 놓고 이것은 선이다 저것은 악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도덕성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놓고 선을 선택하고 선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면 도덕성이 건전하다 우리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선악인지 아니면 선인지 악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흐리멍덩한 데다가 잘못된 것 선택해서 따라가는 사람 보면 도덕성이 낮다고 말하기도 하고 도덕성이 실종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인 표준이 높아야 됩니다. 도덕적인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 없다면 우리는 뭐 빛이고 뭐 소금이고 우리는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특히 젊은이들 세계에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이 도덕적인 표준을 자꾸 하향 조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밖에 있는 젊은이들 보면 절대라는 말이 붙는 걸 싫어해요. 절대신? 무슨 절대신이냐? 절대선? 요사의 세상에 무슨 절대선이 있냐? 절대악? 하면 아니? 뭐가 절대악이냐? 이렇게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표준을 자꾸 끌어내림으로써 자기가 부담을 덜 느끼게 되고 또 그만큼 편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각자가 제 좋은 대로 도덕성을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놓고도 필요하면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하는 건방진 소리를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변덕스러운 인간성 비슷하게 도덕적인 표준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의 문호 카라마조프의 형제라는 책에서 그가 한 말이 옳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 자리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선이고 악이고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제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렉델만 갖다 붙이면은 무엇이든지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지 않나 하는 참 아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직을 예로 든다면은 대부분 요즘 볼 때 사람들에게는 어디까지가 정직인지 분명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직하면 어디까지가 정직이냐 분명하지를 않아요.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마음에 감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벌써 표준이 흐릿해진 것이요. 흑과 백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의 표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므로 거짓을 우리는 미워합니다. 거짓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을 막 뒤섞어 놓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분명히 거짓은 배격하고 참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바보스럽게 보여도 손해를 보아도 진실과 거짓을 혼돈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우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지 바나라고 하는 리서치 센터가 미국에 있습니다. 주로 기독교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또 상당히 신빙도가 높은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내놓은 데이터 하나를 보니까 굉장히 참 가치 있는 데이터라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40% 이상의 격차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직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서 정직한 사람이 몇 명이냐? 20명이 나왔다고 합시다. 정직한 사람, 불신자 중에 20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100명 모아놓고 그 가운데서 정직한 사람이 몇 명 나와야 됩니까? 40%의 격차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몇 명이 정직해야 합니까? 80명, 90명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야만이 이 사회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좀 더 실감 나는 이야기를 하죠. 포르노 영화를 놓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가끔 종종 이 음란 영화를 봅니까? 그랬더니 참 그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크리스찬 100명 가운데서 30명이 가끔 본다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100명 모아놓고 조사를 했어요. 포르노 영화를 가끔 봅니까? 예, 봅니다. 몇 명이 나왔느냐? 40명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건 차이가 없는 거예요. 30대 40. 10명 많다는 것 가지고는 도무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너나 나나 뭐 비슷한데 뭘.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비슷해요. 그리고 약간 나은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는 도덕성을, 도덕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우위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다 헛소리고 빛이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것은 자기 선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영향을 주고 짠맛을 내기를 원하면 또 강렬한 빛을 비추기를 원하면 도덕적인 면에서 달라도 한참 달라야 돼요. 격차가 나도 한참 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를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캐톨릭 유선 테레비를 보고 느낀 것을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요셉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아마 방영을 했나 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10대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바로왕의 제일 그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드디어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신임을 얻어서 그 가정에 총무가 되었죠. 이제 나이가 20대 중반을 넘어섭니다. 얼마나 젊음이 광채가 나는 멋진 젊은이였는지요. 얼마나 참 우아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청년으로 비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눈독을 들였느냐 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눈독을 들였습니다. 상대가 노예니까 뭐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다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날마다 꼬십니다. 날마다 꼬셔요. 같이 잠자리에 들어가자고 날마다 꼬셔요.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만 불행하게도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둘이서 마주쳤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옷자락을 잡고 사정을 합니다.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막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웃옷을 활짝 벗어놓고 막 도망갔어요. 요셉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움켜쥐고 드디어 그리움이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이놈의 새끼 보자.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줄 아냐. 너는 오늘 끝장이다 이놈아. 이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오자마자 옷을 내놓으면서 당신이 말이죠. 돈을 주고 사온 히브리 소년 저 요셉이란 사람 말이야. 나를 성폭행하려고 달려들길래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참 불쾌했겠죠.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넣을 수가 없어요. 주인의 그 집안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한 사람이면 감옥이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여요. 그러면 노예인데요. 뭐 재판이 필요합니까? 당장 죽여버리는 거지. 그 당시의 상황이요. 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로서는 당장 요셉을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남편이 살려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날 밤에 남편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당신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 나쁜 짐승 같은 놈을 그래 살려두어요? 뭐 때문에 살려두는 거요? 뭐가 좋아서 살려두는 거요? 그때 보디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 나는 그가 하는 말을 믿어요. 아, 그랬더니 진짜 이 부인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했단 말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하고 달려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보디발이 열을 받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주먹을 가지고 아내를 때리면서 이 여사 싫은 년 같으니 내가 꼬셨지? 내가 꼬리 쳤지? 어? 내가 꼬리 친 거지? 하고 막 두들겨 팼어요. 굉장히 실감나는 사실 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보디발이 요셉의 말을 아내의 말보다 더 믿었을까요? 요셉의 도덕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았어요.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도덕적인 표준은 하나님이었어요.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요. 평소에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맹세하다시피 하는 말에는 절대로 거짓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 도덕성의 우위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부패를 막는 소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자체가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가장 짠맛을 낼 수 있느냐? 전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강한 빛을 불신자들의 세계에 비칠 수 있느냐?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전도는 소금을 많이 만들어내는 생산작업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했다면 그 사람이 소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면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 땅에는 소금이 많아지고 빛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지난 5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것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 진짜 복을 받은 것이 뭐냐? 교회 부흥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믿는 사람이 불과 3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10년 지나니 300만이 되고 조금 더 지나니 800만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까? 물론 이렇게 수적으로 많아짐에 따라서
냄새나는 일들도 가끔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모퉁이의 일이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회 이곳저곳에서 빛이 되려고 노력했고 소금이 되려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기도하며 산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큼 회개하는 사람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양심을 바로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봤어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이 땅에서 소금이요 빛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서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전 국민을 복음화시켜서 다 하나님 앞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앞장서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연보호에 앞장설 수 있어야 소금이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는 세계 석학들의 논문이나 책을 손에 잡히는 대로 몇 개만 뽑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인류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환경오염이다. 모두가 다 말합니다. 인류가 멸종하느냐, 인류가 살아남느냐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 말이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무서운 요인이 환경오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5년, 20년 전만 해도 이 교회 개척할 당시만 해도 누가 생수를 마신다고 하면 야, 웃기네 저거. 뭐가 뭐 수돗물이 어째서 생수 마시냐? 돈이 아마 너무 나만 넘어가지고 막 뭐 감당을 못하나 보지. 우리는 이렇게 욕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생수 마시는 거 상식 아니요. 생수를 안 마시는 사람 보면 눈이 둥그래가지고 저 큰일 날 텐데 이러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변해버렸습니까? 20년 전에 남의 이야기같이 들리던 것들이 오늘날 지금 우리 현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많이 즐기기 위해 자연을 함부로 파괴한 결과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날씨는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 끔찍한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생태계는 혼란에 빠져가지고 1년에 몇백 종씩 생태계가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만큼 자연 파괴를 예사로 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구손의 내일을 걱정하지 아니하는 무감각한 백성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하나 잘 살다 감히 그만이다 하는 식인 것 같아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가수원 이야기 들으셨죠? 벌이 자꾸 없어져요. 나비가 자꾸 사라져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는 거요. 사람이 다니면서 벌처럼 수정을 시키고 있어요. 나비처럼 수정을 시키고 있어요. 세상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비와 벌을 다 죽여놓고 제가 뭔데 벌처럼 나비처럼 따라다니면서 수정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요. 야생동물 바다고기는 점점 씨가 말라갑니다. 하천은 썩어가고요. 지하수마저 오염이 되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고 심지어 먹을 수 없는 그 물 자체도 점점 양이 줄어가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끔찍한 상황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어요. 세계 약 150개 국가 중에 아니 200개 국가 중에 물 부족 국가의 하나로 한국이 꼽힌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정부는 환경 보호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없어요. 아예 환경부만 만들어놨지 아무 소용이 없는 정부 기구만 가지고 예산만 쓰고 있어요. 경제 논리에 끌려다니느라 손바닥만한 땅과 바다를 방치해두고 있어요. 지난 6년 동안 준농림지 개발을 허용해가지고 전국이 어떤 꼴이 되었습니까? 마치 일대가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찢어놓고 물어 뜯어놓은 짐승의 사체처럼 전 국토가 엉망이 되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못 본 채 하고 있다가 신문이 떠드니까 뒷북이나 치고 말이죠. 이게 오늘날 한국 정부요.
우리만 잘 살면 돼요? 광명운동의 정신적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아계시는 생존자 중에 가장 존경받는 50인 중에 하나입니다. 레스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를 우리나라 모일간지 기자가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 가운데 참 가슴이 섬찟한 이야기 하나가 있었어요. 만일 우리가 지금처럼 환경을 계속 파괴해가면 얼마 안 있어서 우리 후손은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저의 마음에 꽉 박혔어요. 맞았어. 나라도 용서하지 않아. 나라도 용서하지 않아. 앞으로 20년, 앞으로 3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함부로 파괴하고 오염시킨 자연으로 인해 온갖 재난을 겪으며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조상들의 무덤에 와서 침을 뱉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자기만 잘 살다 갔지 후손의 행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한 짐승보다 못한 조상이라고 그들이 저주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는 파괴되어가는 자연 앞에 심각한 고민을 안고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하사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농산,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놓고 우리가 이것을 살리기 위해,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자손에게 아름다운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연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성경을 쓰신다면 이 말을 반드시 첨가할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셋째는 자연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틀림없이 삽입할 것 같아요. 자연을 사랑합시다. 한 포기의 풀도 사랑하는 눈으로 봅시다. 별것 아닌 잡목이라도 마치 자녀를 쓰다듬듯이 쓰다듬어주면서 사랑합시다. 조그마한 다람쥐 한 마리라도 내 자식을 보듯이 그것을 보면서 아끼고 소중히 여깁시다. 자연을 사랑해야 이 자연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좀 이제는 버립시다. 사치하지 맙시다. 모피를 수입하는 제일 첫 번째 나라가 어디지요? 어느 나라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왜 그 모피를 수입합니까? 날씨가 뭐가 그리 춥다고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돌아다녀요? 네? 우리가 모피를 그만큼 과잉 수입함으로써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짐승 한 마리라도 더 죽는 거예요. 네? 정말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요. 녹용도 이제 좀 그만 먹어요. 네? 곰 쓰레기도 이제 먹지 말아요. 여기에 한의사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거 정도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그래도 뭐 다 건강해서 80까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렇게 야단들이요. 우리가 그런 걸 자꾸 탐함으로써 생태계가 파괴돼요. 야수라도 우리가 멸종을 시키면 안 됩니다. 야수가 멸종되면 그만큼 생태계는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사치하는 우리의 습관을 버리고 좀 절제하고 검약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적게 먹고 적게 쓰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너무 큰 집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30평에 사나 40평에 사나 50평에 사나 살다 보면 똑같습니다. 30평에 살던 사람이 50평에 산다고 해서 잠이 잘 오는 것도 아니고요. 50평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천국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구는 불과 2명, 3명밖에 안 되면서 왜 집을 자꾸 늘려요? 우리가 10평을 더 늘려서 살면 우리가 그만큼 이 땅, 이 나라 좁은 땅을 10평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넓은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얼마나 떼야 됩니까? 여러분 물을 얼마나 써야 됩니까? 왜 그렇게 낭비하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방금 소개한 레스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기자가 집에까지 쫓아갔나 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사나 싶어서 갔더니 방 하나에 하나가 있는 작은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더래요. 그리고 사무실까지 오고 가는 데는 20분씩 걸리는데 걸어서 다니고 자기에게 있는 교통수단은 자동차가 아니고 자전거 한 대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 자신이 가책을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근검전략하려고 하는 노력, 비록 당장은 안 되지만 조금씩 조금씩 근검전략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질 때 이 자연의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오염되고 파괴되어가는 이 자연을 우리가 좀 끌어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대학부 청년부 젊은이들 저는 상당히 의식이 건전한 사람인 줄 알지만 어떤 때는 실망 많이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휴지 쓰는 거 보면 정말 실망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사용할 만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심심하니까 둘둘 말아요. 말아가지고 심심하니까 뒤집어 쓰고 엮고.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분명히 제가 예언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불과 1, 20년 안에 다 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야 될 앞으로 30년 후 여러분 피눈물을 쏟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헨리 데이비스 오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간소화하고 간소화하십시오. 하루에 세 끼를 먹는 대신 필요하면 한 끼만 먹으십시오. 100가지 요리를 5가지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다른 일도 그런 식으로 줄이도록 하십시오. 자연 보호에 앞장서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찾읍시다. 지금까지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성 우위를 유지하는 데 빛과 소금이 되자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에 앞장서는 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 신분은 감출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움을 받지 못하느니라. 저 이탈리아나 이태리나 또는 지중해 연안에 여행을 가보면 저 높은 언덕, 높은 산 위에 아름다운 도시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멀리서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밤에는 더 휘황찬란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숨기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항상 노출되기 마련이요. 조금만 뭔가 잘하면 금방 소문이 나버려요. 조금만 뭔가 잘못하면 금방 냄새가 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감추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노출성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좋아! 어디 가도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면 빛으로서 살자, 소금으로서 살자, 그러면은 뭐 굉장한 파급효과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아름다운 환상을 가집시다. 우리나라를 도덕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환상을 가집시다. 우리 국민 전부를 복음화시키겠다는 환상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 땅을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다시 만들어 우리 후손에게 잘 사는 나라로 넘겨주겠다고 하는 꿈을 가집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3만 명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하며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소금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빛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요셉처럼 우리는 좀 더 도도하게
좀 더 고매하게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성도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